우리 이 대표님이 항상 생각하시는 거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접촉지역 강화도에 여기 주민들은 그동안 70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야당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때 공약에도 그걸 많이 였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주민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상에 감사하면서도 이제는 감사만으로 안 되고 특별한 보상에 대해서 좀 민주당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아마 군에서도 그 위험구역 설정하고 사실 군에는 특산경 숫자가 몇 명 안 돼가지고 인력 부족일 텐데 주민들이 스스로 자경단 만들어가지고요. 그 비라뿐인 그 이상한 사람들 못 오게 막으십시오. 또 막아야지.